베드로 전서 5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첫 번째 편지 마지막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의 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문안과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장로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연장자 또 마을의 그 이런 유지나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도 70인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재판을 나눠서 모세가 하던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회당을 그 정리하고 또 행정이나 또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역할하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로를 임명했고 또 교회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죠.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주의 종들. 그래서 여기 베드로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사도이면서 장로라는 표현은 그런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는 자, 하나님의 양무를 치는 자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교회를 치리하고 그 사역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이 되라는 거죠. 모범이 되라는 거죠. 모든 것에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자가 뭐 백성들보다도 못하고 양들보다도 못하면서 무슨 지도자한다. 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어. 그러니까 잘못 인도하면은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된다는 말, 모범이 돼야 된다는 말이 참 중요해. 모든 면에서 생활이나 말이나 모든 면에서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칭찬을 안 하고 야단만 많이 하는 목사님, 그냥 교인들을 야단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을 막 자꾸 야단만 치고 한 번도 그 칭찬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야단을 쳐야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취지는 뭐 그런 취지로서 막 야단을 친다고 그러지만, 그 야단 친다고 그때만 잘하지 뒤로 가서는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여. 아이들 가르치는데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야단 쳐서 바로 될 것 같으면은 뭐 다 바로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야단 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을 보여줘야만 그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라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아이들 앞에서 책을 계속 보고 아이들 앞에서 자꾸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그 분부를 따라서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냥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고는 뭐 부모는 뭐 맨 뭐 TV나 보고 뭐 맨 그 그저 흘러간 노래나 부르고 이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요즘 한국의 그 뉴스를 보니까 참 끔찍한 일인데 중학생이 학교에다가 막 부탄 가스 가지고 불을 질러 가지고 그걸 또 촬영을 했어요. 자기 스마트폰으로. 야, 잘 타네, 멋있네, 뭐 이러면서. 그러고는 그냥 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애들이? 중학생이 말이죠. 그래서 중학생인데 사실은 뭐 구속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뭐 휘발유 가지고 다니면서 불 질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구속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부모들 책임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흉악한 일이가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우리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이나 또 이 모든 복음을 보여야 될 그런 부모님들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이게 문제가 돼요. 결국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선생님한테 대들고 하는 그 학생이 뭘 배우겠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 간의 갈등과 그런 마찰 속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게 될 때 모든 질서가 잡히고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툭하면 그냥 데모하고 툭하면 뭐라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겸손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하든 인도하는 자들에게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면은 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7절 이하에서는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고난이 생기게 되면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는 말은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말해요. 마음이 갈라져요. 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주께 맡기라는 말은 원어로 뜻에 보면은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품지 말고 그 염려와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가 그냥 주님 앞에 내던지라는 거죠. 맡겨버리라. 위임이라는 말이죠. 위임. 그래서 주님께 이림하라. 이림을 하게 하라. 염려하게 되면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런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염려도 있고 질병에 대한 염려도 있고
염려가 끊임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염려가 너무 많으면 우리 신앙 믿음이 질식되니까 신앙이 죽어버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인간은 다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여기 보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염려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염려될 일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염려할 일이 많아요. 아유, 이건 이렇게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 염려가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맡겨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요즘에는 농부가 대통령이 할 일, 염려를 다 염려하고 있고 일하는 농부는 그냥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는 건데 그냥 그것까지 다 염려를 하고 그냥 다 챙겨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 행복이 없는 게 평안이 없어요. 부모가 할 일을 자녀들이 다 염려를 하고 글쎄 염려하는 거는 좋은 것, 관심을 가진 건 좋은 것 같지만 그 쓸데없는 관심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할 일이라면 딱 제껴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거 내가 염려한다고 되느냐 이제. 아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사시면 되지, 살면 되지. 아 왜 키가 작냐고 맨날 그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그렇다고 키가 한자나 더 커지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염려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교만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를 고난에 닥칠 때 염려를 떨쳐버리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싸워서 상처받고 그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항상 영적인 싸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이 마귀의 그 정체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면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해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마귀의 그 수법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단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이 마귀의 그런 모든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유혹했고 세 가지로 시험을 했지만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절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잠깐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긴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은 영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런 시험들을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시험들을 참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학교에서 빛나는 졸업장을 밟게 되죠. 요셉이 13년 고생하고 총리 됐으면 13년 고생할 그런 가치가 있죠. 감옥에도 가고 모함도 받고 뭐 별 그걸 다 받아도 결과가 좋으니까 결과가 그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한 그 반드시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처받거나 그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비전을 봤어요. 그런 소망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생이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든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제 높이실 것이다. 이 모든 내 고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오히려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나에게 다 도움이 된다는 장미는 꽃이 아름답긴 하지만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시만 보면은 그게 정말 꽃 같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꽃을 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가시 같은 일들이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진주 조개가 20년 30년 그렇게 조개 속에 들어온 돌이 진주로 변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연단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성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잘 참고 고난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는 문안과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내 아들 마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는데 이것은 로마의 은어적인 표현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바벨론은 벌써 지나간 세대인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흩어진 교회들에서 이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또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된 우리 모두가 다 모범과 또한 이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며 또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